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빵긋 웃어볼래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떤 분들은 사흘 굶은 시어머니 얼굴처럼 움츠리고 막 흥당거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그분들에게 잘 오셨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돌아갈 때는 그 찌부러진 얼굴들이 성령의 다림질로, 말씀의 다림질로 쫙 다려져서 펴져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재인가 바보인가? 어떤 대학 교수가 열심히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신문을 들고 들어오면서 여보 여보 당신이 사망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 교수는 들은 채 만 채 하고 열심히 책을 보고 있습니다. 여보 신문에 당신 죽었다고 보도됐다고요. 그랬더니 대학 교수는 하는 말이 어 그래? 그건 누군지 잊지 말고 꼭 화환 하나 보내줘 거기다가. 천재인가 바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온갖 고초를 다 겪었고 그러다가 70년 만에 일부가 포로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아서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노래를 지어 성전에 올라가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감사와 감격, 그 흥분과 감동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서 부른 노래가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러웠는지 꿈만 같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고국으로 귀환하여 돌아왔지만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들 사이에 원만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 유발되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일제 36년 동안에 신사참배한 목사님과 신사참배하지 않은 목사님들의 갈등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보수냐 진보냐 이러면서 갈라지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당신들은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일할 수 없다 해서 쪼개지고 갈래갈래 찢기워진 게 한국교회입니다. 그것도 장로교 말이죠. 물론 진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용하고 포용할 줄도 아는 너그러움도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민족과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과 계속 충돌과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아직도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 너무 기쁨과 감사, 감동, 감격을 놓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여 아직도 저 바벨론에 잡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서 우리의 이 해방의 기쁨을 그들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게 본문이에요. 여러분, 본신은 포로 해방의 기쁨과 그 기쁨 속에서 얻은 구원의 신앙에 대한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오직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찜찜한 기분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떤 상황도 환경도 우리는 그걸 초월해서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 주님이 모신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일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우리의 시온 백성이 돌아오는 것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그 당시에 제국이었습니다. 그 근동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거기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 바벨론 제국은 바사라는 제국이 등장하면서 바사에게 먹힘당하고 멸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고 신흥제국 바사 제국이 주도하는 이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고국인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을 하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일을 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에스라 1장 2절로 4절에서 바사왕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고레스 왕이 이방 제국의 왕인데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레스에게 가서 칙령을 선포하고 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든지 아니면 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1차 귀환을 시켜요. 가서 너희들의 훼파된 그 성읍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해라 해서 건축 자재와 예산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보냅니다. 이게 고레스 왕의 칙령이에요. 이래서 지금 1차 귀환민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해방과 회복 그리고 고토로 돌아온 이 감격과 기쁨 이걸 억제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36년 일제치하에서 해방은 요원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시켰고 미국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결국 우리는 36년 만에 자유와 해방을 맞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절대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낙담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사슬에 매였습니다. 하나의 죄의 사슬을 풀으면 또 다른 죄가 우리를 얽매고 옥조여서 자유함이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용서받게 했고 자유함을 얻어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풀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온 것이 꿈을 꾸는 것 같았다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 여기 우리가 무사히 주의 거룩한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꿈만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주 예수 구속의 은혜로 입었다는 것은 꿈만 같은데 그래서 성도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 열방이 하나님은 큰일을 대사를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님을 큰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대사를 행하신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도 그리던 해방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석유는 사기등잔 밑에서 공부했고 이게 끓음이 나면 아침에 보면 콧구멍이 시커멓게 끓을 정도로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을까 4학년쯤 됐을까 어느 날 우리 고향 시골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전기 공사가 와가지고 집집마다 탁 단자를 달고 배선을 하고 이래서 어느 날인가 이제 전기를 이어주는 날입니다. 온 마을이 불을 밝히는 날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바깥으로 와서 마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자 전기 회사에서 전기를 딱 이러니까 온 동네가 확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 살판났다고. 여러분 전기불 하나 켜져도 그렇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마땅히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속받은 사람들의 삶이요 그들의 신앙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큰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모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시는 큰일이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 큰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 이 소망 이거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문제도 큰일 중에 큰일이고요. 세상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큰일 중에 하나예요. 하루하루 음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도 큰일이에요. 그 하루 사이에 운명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기거동작할 수 있었고 아침을 잡수는지 안 잡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능도 주셨고 건강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홍순익 집사님이 암병이 다 퍼져가지고 암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오늘도 걸어오는 거 보니까 이 다리에 이 골수에 암이 퍼져서 그래 아프다는 거야. 아파. 왜 쩔뚝거리냐니까 아파서 그런다는 거예요. 안 아픈데 뭐 속으로 그렇게 자 목사님 안 아픈데 내가 괜히 쩔뚝거려 아프니까 그렇지 그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불편한 다리 가지고 내가 오늘 교회로 건너오는 거 내가 다 봤어요. 목사님은 눈도 밝다. 어느 구석에서 우리를 다 그렇게 보고 있지.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대기실에 요것만한 쪽창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다보면 누가 일찍 온지 늦게 온지 다 봐요. 늦게 와서 차 저기다 대놓고 그러고서 셔틀로 오는데 10분 전이면 마감되고 이제 예배 시작 딱 되는데 그때도 오는 분들 누군지 내가 다 안다니까. 다음 주부터는 10분 좀 땡겨오세요. 예배 10분 먼저 오기. 여러분 그것도 못하세요? 지금 바깥에서 봉사하는 분들은요 일부 예배부터 지금 예배드리고 저렇게 일하고 있어요. 일부에 7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저렇게 가서 바깥에서 차 안내하고 여러분 이러고 있다고요. 운전하고 막 열심히. 아 근데 그 예배 오는데 그 10분을 일찍 못 와요. 그래 세상에 해도 너무해 정말. 나 여러분 그렇게 야속할 줄 몰랐어. 한 10분 좀 먼저 오면 어디 뭐 덧납니까? 10분 먼저 왔다고 주님이 이놈합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아, 우리 홍 집사님 저렇게 불편한 몸 갖고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승리하겠다고 저렇게 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일을 행해 주셔서 먹고 입고 마시고 생명이 부지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기쁨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사역이라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사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실 생각하지 말고 무언가 일하는 즐거움을 좀 맛보세요. 교회에서 사역의 묘미를 좀 맛 좀 보세요. 그냥 와서 한 시간 경청하고 설교 듣고 그저 위로받고 힘없고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저도 별도로 운동은 시간이 없어서 어제도 저녁에 윗몸 일으키기 뱃살 좀 들어가라고 이거 하면서 영상 통화해서 우리 손녀한테 이렇게 보여줘서 아빠 뭐 하세요? 거기 어디세요? 그래 할아버지 지금 운동하고 있다 뱃살 꺼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단련하지 않습니까? 오늘 좀 영적인 다이어트 좀 해야 돼요. 너무 잡숫기만 해가지고 영적으로 배만 불러서 팅팅 살만 쪘어요. 지금 좀 다이어트 좀 하세요. 다이어트 그 뭐예요? 그게 사역이야. 사역. 영적인 다이어트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세요. 이 실족이라고 하는 건 수십 길 낭떠러지를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걸 실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바로 가르쳐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일이며 기쁨입니까? 참 행복이란 자유란 거예요. 자유. 자유가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잘 입어도 자유가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자유가 있으면 좀 가난해도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한숨 쉬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 이스라엘이 포로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거. 이게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많은 사람 중에 죄의 즐거움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높은 대가를 받는 인기인들은 세상 향락이나 사상의 종이 되었으면서 그것이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출세의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디도서 3장 3절에 그건 다 속고 있는 것이다. 다 어리석은 짓이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자유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진리다. 내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님의 사랑 기쁨이 우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 기뻐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통 뒤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탄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통 뒤에 기쁨 주신다 그랬어요. 시인은 아직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 중에 해방시킬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지금은 질병과 싸우고 있지만, 지금 가난과 싸우고 있지만, 지금 대적들의 공격에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해방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해방의 기쁨을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슬픔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억누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면서 이 기쁨을 저 바벨론에 아직도 잔류하고 있는 포로 잡혀있는 내 동족에게도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건조한 남방신에 같으나 그들에게도 은혜의 담비를 부어 우기에 흐르는 물의 풍족함 같이 영적인 새 힘을 얻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그곳을 못 가는데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기 위해 가려고 하면 그 광야에 사막에 시내 같은 흔적들이 많습니다. 물이 흘렀던 또랑 같고 시내 같고. 그래서 저게 무슨 흔적이냐고 그랬더니 이 사막에도 가끔 비가 집중적으로 올 때가 있는데 비가 오면 그게 시내가 되고 강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연상하면서 이 말씀에 영적으로 건조한 남방 시내 같은 바벨론 포로에 지금 잔류해서 잡혀있는 자들이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서 우기에 흐르는 물의 풍족함 같은 영적인 새 힘을 얻고 그들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말할까요?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과 감사, 감동을 나만 누릴 게 아니라 이 은혜가 저 교회 밖에 내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끼쳐지고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시인의 심정으로 시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가족과 친구들이 아직도 주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올 필요도 못 느끼고 저 바벨론 같은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그들에게도 흡족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고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두 사람의 인물을 뉴스 영상에서 돌렸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온 사람은 무슨 영문인지 알겠지만 주일이나 한 번 쓰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저 사람들 왜 올렸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을 겁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수도인데 거기에 주지사인 아홉이라고 하는 주지사, 이분은 인도네시아는 거의 100% 이슬람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나라에서 크리스찬으로서 70%의 지지를 받아서 작년 9월 달에 주지사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선거운동하면서 코란에 있는 말을 인용했다고 시비가 돼서 지금 이슬람이 법원에다 고소를 한 상태예요. 거기에 반박하면서 나를 세운 건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당신들이 날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세웠다. 나는 죽음도 불사한다. 왜?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무렇게나 예수 믿으라고 떠들어도 잡아가는 사람도 없는 이 좋은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간증도 못하는 이 비겁한 신자들, 이게 우리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은 중국의 유명 배우예요. 제가 어떤 우리 권사님이 보내줬는데 보니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뉴스 편집자에게 이거 보냈습니다. 이거 뉴스에 편집해서 올려라. 이 사람은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가 이 영광을 받는데 청중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답변하는 거 주기도문 노래 부르는 걸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청중들이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주기도문 성은 못 불렸지만 아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어느 시간인가 그 사람이 주기도문송 부르는 걸 나올지도 몰라요. 왜? 여러분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렇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거 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저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메가박스 상영관 210석짜리인가 아예 통째로 다 사버렸어요. 110 몇만 원인가 120만 원 주고 내 사비 준 겁니다. 다음 세대들 용기북도도 주고 키우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통째로 사서 가서 그것도 조조 영화로 계산해서 싸게 샀으니까 115만 원인가 120만 원 샀지 그 자는 몇백만 원 줘야 돼요. 5천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샀어요. 쫙 돌려줬어요. 가서 봐라. 지금 고등부 학생들이 출석에 한 100명쯤 모이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각오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자기들 90명 이상 출석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대견하지도 않아요? 그 청소년들 학습에 스트레스 받는 이런 청소년 세대가 주일날 출석하는 수만큼이 특별 새벽 기도 하겠다는데 기성세대 어른 세대가 돼가지고 새벽을 못 깨운다면 그 다음은 말 안 하겠어요. 그 다음은 정말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수고가 수반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눈물이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다는 것들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 눈물이며 씨를 뿌리는 자는 수고한 것보다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아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려 영혼의 밭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할 텐데 이거요 선곡하기까지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했더니
그런 노래가 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음악 목사님이 그래서 추천하는 게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나 그 다음에 또 보완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하지 했는데 오늘 새벽 일어나서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생각이 안 나서 너무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기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스페셜 무대 하나. 이걸 옛날에 애들 가르칠 때 배웠던 건데 하려니까 다시 리바이벌 하기가 쉽질 않아서 연습하는데 송태성 목사님 오더니 목사님 근데 요새는 왜 연못가에 피어난 한송이 백합화를 안 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아무 때나 그걸 하나? 그것도 할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말에 충격받아서 여목가에 피어난 한송이 백합 천사 같은 흰 옷을 입고 싶어서 맑은 샘물 거울에 몸을 비추며 푸른 하늘 우러러 기도합니다. 목살라면 재롱도 부려야 되고 자유자도 부려야 되고 사실 연못가에 피어난 이거 할 생각이 없었는데 송태동 목사님이 목사님 요새는 왜 그거 안 해서 아니 그게 매번 하냐고 어쩌다 이렇게 한 해 한 번 정도 해야 여러분이 좋다고 박수를 하지 매번 하면 실증나서 안 봐줄까 봐 그래 못하는 거예요. 옛날엔 더 잘해서 이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망설이지 마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예요. 싫으면 그냥 꼭 개척교회가. 그 사람은 큰 교회 체질이 아니니까
이 정도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거든. 아예 개척교회가 아무도 없는데 거 가서 봉사해. 그냥 거 가서 목숨 걸고. 아니, 기도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죄에서 해방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뻐 뛰며 찬양하고 감사와 감동의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